자, 이제부터는 나의 스트레스 상황을 지켜보고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있어도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는 흥분과 변화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다뤄보겠습니다. 호흡은 계속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천천히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나를 가장 최근에 괴롭히는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은 아주 옛날 일일 수도 있고 최근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을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단지 떠오를 뿐입니다. 제3자가 돼서 구경꾼 입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천천히 호흡을 의식하면서 깊게 호흡을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쫙 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구경꾼 입장에서 떠올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괴로운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괴로운 상황을 제3자 구경꾼 입장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깊고 편안한 호흡을 계속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경꾼 입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을 사진 찍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제3자가 돼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상상 속에서 천천히 카메라를 들고 찍을 준비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을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힘든 장면들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괴로운 상황들을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면 그 괴로웠던 상황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서 내 발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찰칵 찍어서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사진 속에 담겨서 내 발 앞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괴로운 상황들은 사진 속에 담겨서 내 발 앞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힘든 상황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서 나의 힘든 상황들은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떠오른 여러 상황들을 장면마다 모두 사진을 찍어보세요. 찰칵 찰칵 찰칵. 상상 속에서 계속 그 괴롭히고 힘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순간에 그 장면들은 사진 속에 담겨서 내 발 앞에 우수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남아있는 안 좋은 기억,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다면 다 찍어서 사진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상상을 해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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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이제 당신의 발 아래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 장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십 장의 사진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상황들이 이제는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고요. 상상 속에서 그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보면서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합니다. 정말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깊고 편안한 생명의 호흡을 합니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진을 두 손으로 잘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면서 앞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시선을 올려서 앞을 보니 쓰레기 소각장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각장 앞에 큰 드럼통이 하나 보입니다. 그 드럼통 안에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주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드럼통도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천천히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붉은 불꽃이 활활 타고 있고 얼굴과 손과 몸에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둘, 셋 하고 세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사진들을 저 통 안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태워버릴 겁니다. 깊고 천천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깊은 호흡을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제 그 사진들을 던져 넣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나의 아픈 장면들, 나의 아픈 기억들이 담겨진 사진을 던져 넣을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호흡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안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다 넣어버리세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사진들은 불꽃 속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활활 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연기가 나고 칙칙하고 사진이 탄 소리가 들립니다. 사진이 다 타고 있습니다.
빨간 불꽃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히던 많은 장면들이 그 불꽃과 함께 타들어가는 장면들을 바라보고 더 깊고 편안하게 생명의 호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사진들은 이제 점차 타서 불꽃도 사그라들고 있고 이제 모두 검은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사진들이 모두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의 기억들도 같이 소각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깊고 편안하게 생명의 숨을 쉬어보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